안녕하세요. 네오봅입니다. 오늘은 외국 영화 속에서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이 적에게 잡혔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 멋있게 구출해내는 장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영화 속에 구출신을 다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장면은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영상 속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구출신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에 개봉했던 베토벤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린 소녀 에밀리가 공놀이를 하던 도중 떨어뜨린 공을 주우려다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 그때 믿음직한 친구 베토벤이 순식간에 뛰어와 에밀리를 구출합니다. 구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2008년 개봉의 테이큰입니다. 자신의 딸이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납치를 당하자 They are going to take you. You will have 5 maybe 10 seconds. Very important seconds. Leave the phone on the floor. Concentrate. Shout out everything you see about them. Hair color, eye color, tall, short, scars. Anything you see, you understand?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전직 특수요원 브라이언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적을 제거하고 딸을 구출해냅니다. 2015년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도미닉 일행은 납치된 램지를 구하기 위해 달리는 도로 위에서 숨막히는 결전을 벌인 끝에 램지를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샌안드레스입니다. 대규모 강진이 발생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 목숨이 위험한 상황의 딸을 구하기 위해 레이몬드는 물속에 뛰어들고 그의 아내인 엠마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부녀를 무너지는 건물로부터 구출합니다.
Break a window! Move! Get out of the way! Watch out!2016년에 개봉한 수어사이드 스쿼드 속 조커의 구출신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갇혀있는 할리퀸을 데리러 온 조커의 모습은 정말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이름이 똑같은 슈퍼맨의 어머니가 렉스 루터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트맨은 그녀를 구하기 위하여 적진으로 뛰어들어 구출합니다. 2017년에 개봉한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입니다. 억울하게 마녀로 몰린 여성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된 선장 잭스페로우를 구출하기 위해 떠나갔던 선원들이 돌아옵니다. The final words of Corina Smith. Kill the filthy pirate. I'll wait. But which is first? I'm not a witch. Will you not listen? Quite hard to listen when you have the mind of a goat. Enough! Kill them both! I'm just a diversion. Fire! Thank you. You're welcome, milady. Gotcha! From this moment on, we are to be allies. 2017년에 개봉한 킬러의 보디가드입니다. 킬러에게 쫓기던 다리우스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마이클은 다리우스 대신 킬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다리우스는 자신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마이클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옵니다. Right in the fucking ear. Really, waterboarding, really. Ok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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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up, whoa, whoa,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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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You need me to like you. Where is Skin Gang? Oh, he's right behind you. (2017년에) 개봉한 키드냅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납치를 당하자 카를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
납치범들을 뒤쫓아 물리치고 자신의 아들과 납치됐던 다른 아이들까지 구출해냅니다. 오늘은 영화 속 구출신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모비였습니다.